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영빈아 A 10 이하의 자연수는 알겠지? 근데 K가 B의 원소면 10-K도 B의 원소가 돼야 되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개이래. 즉 B는 원소가 3개다. 진부분 집합이 7개니까 원소가 3개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녀석은 일단은 1이면 9가 짝꿍이고, 2면 8이 짝꿍이고, 3이면 7이 짝꿍이고, 4면 6이 짝꿍이지. 5는 지 혼자 만족해. 그럼 B집합을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 원소가 3개인 거. 예를 들면 1, 9,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짝꿍을 지으면 돼. 또는 2, 8, 5. 이렇게도 되겠지? 그럼 이렇게 B집합이 될수 있는 건 이렇게 되겠죠? 4개가 전부 다지. 그러니까 원소가 3개인 B집합은 이렇게 3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원소들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여라. 1부터 10까지 한 번씩 더한 게 있을 거고. 1, 2, 3, 4, 5, 6, 7, 8, 9. 그리고 5가 3번 남겠지. 그래서 55 더하기 15, 70. 자, 가 조건은 반원이죠. y는 루트 1-x 제곱을, 특히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y가 같아야 되니까 y는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양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 넘어가면 이렇게 원이거든. 이원 중에서 y가 양수인 것만 택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이 그래프를 나 조건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런 반원이 그려지는 건데, 요 녀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라. 주기가 2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 간격이 지금 이미 2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라. 이런 얘기죠. 이건 똑같은 그래프예요. 이쪽도 물론 똑같이 이렇게 그려라. 그러면 얘네가 이제 마이너스 3될 테고, 3될 테고, 5될 테고, 뭐 이런 식이지. 하나 더 그릴까요? 7. 그런데 요 직선은 y절편이 1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난다고. y절편. 여기에서 4점을 만나야 돼. 4점을 만나도록 양수 a라 그랬으니까, 이거 양수 a니까 왼쪽으로 더 그렸어야 되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0을 지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라고. 1에서 접하는 거 아니야. 1에서 접하는 거는 요 x축과 평행한 요 직선밖에 없거든. x축과 평행한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여기에서 두 개의 점을 만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지나면 네 개를 지나. 서로 다른 네 점. 그러면 요거보다 기울기가 좀더 커져 볼까? 이렇게? 커진 거를 초록색으로 그리면 요 점은 지나야 되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하나, 둘, 세개 지난다고. 그러니까, 아하, 얘는 그래프가 커지면 안 되고,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는구나. 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보라색으로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0 지날 때만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는 거야. 범위가 아니군요. 그래서 저 직선 y는 a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0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 a는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기울기가 음수면서 4개를 지나는 건 3,0을 지날 때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얘는. 양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1이 답.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A집합의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ABC라고 그러고 편의상 A가 제일 작은 거, C가 제일 큰 거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B집합은 A의 원소들을 더한 것들이거든. 그러면 ABC, ABC 해서 연소 결과표를 만들어 보면 얘는 2A, 얘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 뭐 A 더하기 B, B 더하기 B, 2B, B 더하기 C, 여기는 A 더하기 C, 여기는 B 더하기 C, 여기는 E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B가 원소가 다섯 개라 그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한 번씩 써보면 일단은 2A 있고 A 더하기 B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 있고 중복되는 거 쓰면 안 되죠. EB 있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있고 서로 다른 거그 다음엔 EC 있죠. 그럼 보면 알겠지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거든. 일단 문자가 다른 것만 써보면 여섯 개야. 그럼 이 얘기는 이 중에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원소가 다섯 개니까. 자, 그런데 최소값이 8이래. 최소값이 8이면 제일 작은 걸 A라고 세팅했으니까 제일 작은 거두개 더한 게 8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제일 큰게 C인데 C를 두개 더했을 때 제일 클거 아니야. 최댓값은 24래. 즉 이게 8이고 이게 24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A는 4가 된 거고 C는 12가 된 거야. 그럼 B집합을 A하고 C를 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8, 4 더하기 B, 얘는 16, 4 더하기 16, A 더하기 12, A 더하기 C, 2B.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뭐가 돼? B 더하기 C는 B 더하기 12하고 24. 요렇게 되죠. 여기 원소들 중에서 아직 결정이 안된건 얘하고 얘하고 얘인데, 얘네들이 겹쳐야 돼. 근데 ABC는 서로 다른 세 원소니까 4하고 12는 아니야, B는 일단. 그러니까 B가 4일 순 없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겹칠 순 없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B가 12일 수도 없지. 그러면 24랑 겹치긴 하지만 C랑 겹친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될까? 8이겠죠. 8이면 얘가 16 되잖아.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고. 봐봐. ABC 이게 순서를 이렇게 내가 맨 처음에 세팅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5, 6, 7, 8, 9, 10, 11, 12. 그걸 넣어봐도 돼. 5를 넣고, 그다음에 6을 넣고. 그럼 겹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없잖아. 7 넣고. 없단 말이야. 11, 14, 21, 8 넣으면 16 겹치죠. 이게 왜 지금 겹쳐야 되는 거야? 원소가 다섯 개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9 넣으면 안 겹치죠? 16
10 넣으면 안 겹치죠? 11 넣으면 안 겹치죠? 15, 22, 23. 그쵸? 그럼 12는 넣을 수 없고. 그래서 8뿐이다. 아, B는 8이구나. 그럼 이제 B집합을 다시 쓰면 B에다 8 넣고 8, 12, 16, 16. 8 넣으면 20, 24야. 그리고 A집합은 4, 8,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차 집합 A는 B차 집합 A는 B에서 4, 8, 12를 빼니까 이렇게 빠지고 16, 20,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은 44에다가 16 더하니까 60 답입니다.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k의 두 점 ab, a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쵸? 그때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그 AB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그럼 요게 이제 AB가 된 거잖아? 그럼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이게 아무리 이동을 해도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직각 2등변이 돼요. 항상.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의 근을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길이는 알파 빼기 베타야. 절대값. 요 길이도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AB 선분의 길이를 FK라고 그랬는데 이 FK는 결국은 알파 빼기 베타의 루트 2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알파 베타 근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Y는 X제곱과 X 플러스 K가 만날 때의 두 근이지? 이거의 두 근이라고. 지금 터치펜이 좀 잘 안 써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0일 때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지. 그러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제곱 날라가면 루트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4k. 이거를 여기에 넣어라. 그걸 fk라고 하겠다. 그러면 fk는 루트 2랑 곱하는 거니까 루트 2, 루트 1으로 들어가면 2 플러스 8k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는 요거를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거 원래 x자리잖아. 여기 k가.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8x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출발점 뭐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0. 방향은 뿔뿔. 그래서 여기가 k축, 여기가 fk축 이렇게 되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4분의 1, 0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끝.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에서는 근데 원점하고 축을 표시해주는 거를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축을 표시를 꼭 해주세요. 원점하고. 그리고 y절편 정도 하나 더 찾아주는 거 좋아요. k에다가 0 넣으면 루트 2가 되겠죠. 끝. x가 0보다 클 때
y는 ax 빼기 1과 저막 희한하게 생긴 거. 그런데 이건 가우스 x거든. 가우스는 정수를 토해내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가우스 x가 정수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x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각각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몇개 그리다 보면 규칙 나오는 거거든. 얘가 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내가 모른 종이 일일이 다 그렸어. 그러면 x가 최초 0부터 1 사이면 가우스 x는 0이 되겠죠. 얘는 0이 될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걸 그리면 돼. 가우스 자리에다가 다 0을 넣는 거야. x 빼기 0 플러스 0. 그래서 이거를 0부터 1까지만 그리면 돼. 그러면 저 그래프는 0,0에서 출발하는 그래프고, 뿔마 44분만 쪽으로 가는 그래프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 1은 뚫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게 요렇게 계속 더 그려지는 녀석이지. 무리함수. 그런데 이걸 0부터 1까지만 그려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x가 요번에는 이제 1 이상 2 미만일 때 가우스는 1이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가우스 x 플러스 가우스 x 이렇게 된다. 그럼 쟤는 출발점이 1,1이고 방향은 똑같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지. 여기 뚫리고. 그러니까 얘다 마찬가지거든, 지금. 2 이상 3 미만이면 출발점이 2,2고 방향은 똑같고 3 넣으면 1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이건 곡선이야. 다 무리함수의 일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직선하고의 교점인데 이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근데 이 직선은 지금 0, 마이너스 1을 지나지?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녀석인데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일단 0이면 교점이 없어요. 여기 뚫려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렇게 좀더 커져야 돼.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기겠지. 요점 지날 때까지는 교점이 하나인데, 여기 2,0. 왜 여기 뚫려 있으니까. 여기 지날 때까지는 교점이 하나인데, 요거보다 좀더 크면은 교점이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더 확대해보면요. 얘가 교점이 하나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맥시멈 여기라는 거죠. 2,0을 지날 때. 여기는 무조건 지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교점이 여기쯤에서 하나 가져요. 그래서 요거 사이면 되는 거죠. 여기 사이.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고 이것보다 큰데 얘는 x가 2 증가할 때 y는 1 증가하지.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a가 0보단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또 있어. 어디에 또 있냐면, 자, 봐봐. 요렇게 가면 또 하나잖아. 요렇게 가면. 근데 요점 지나면 몇 개니? 요점 지나면 두 개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긴 색칠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점이 맥시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또 교점을 갖는 녀석은 요렇게 K가 맥시멈이고 이쪽 사이 범위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 하늘색 직선의 기울기를 그려서 기울기를 구해서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줄여서 답을 마무리할게요. 결국은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 2분의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0은
교점이 없다 그랬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고 2분의 1인 상관없어. 그래도 2분의 1이어도 교점은 하나라고. 그 다음에 1,1을 지날 때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니까 기울기 2죠. 그래서 a는 기울기 2보다만 크면 돼요. 그럼 교점이 하나. 음수는 당연히 교점이 없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G합성 F인데, 그러면 G 자리에다가 F를 넣을 건데, 이 G 그래프 자체가 2분의 1을 기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Fx가 Y 값이 2분의 1 기점으로 나눠지는 X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얘가 Fx가 2분의 1이 된다. 그때의 x 좌표들을 구해보면 당연히 이제 이건 기울기가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절반이 되겠지. 4분의 1, 4분의 3이죠. 그래서 구간을 요렇게 0부터 4분의 1, 4분의 1부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돼요. 일단 식을 쓰고요. fx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0부터 합성은 이제 4개의 구간으로 나눌 건데, 일단 얘는 뭐, 0부터 2분의 1. 요 식을 먼저 찾아야지. 요 식은 기울기가 2분의, x가 2분의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니까 2란 말이지. 2x. 그리고 원점 지나니까 y절편 없고요. 2분의 1부터 1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는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고, 1 넣었을 때0 돼야 되니까, E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0 지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EX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X 그래프는, 역시 얘도 2분의 1을 기점으로 상수함수. 그 다음엔 기울기 똑같은 그래프죠. 제라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들어갑니다. 이거부터 조사를 해야 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y는 gfx예요. 자, 그러면 잘 한번 따져봅시다. 잘 보세요. fx 그래프를, 이걸 그릴 필요 없지. g 합성 fx 그래프는요. 자, 여기 gx 자리에다가 fx식을 넣을 거야. 이 fx식을 넣을 건데, 지금 범위가 0부터 4분의 1일 때 fx식은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식을 잡고 둘 중에 어디다 넣을 거냐 이 얘기야. 그런데 요 녀석이 0부터 4분의 1일 때는 fx가 y 값이 0부터 2분의 1이지. 그래서 0부터 2분의 1인 요 자리에다가 얘를 넣을 거라고. 그럼 얼마야? 1이지 뭐, 넣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1이 나온다. 합성함수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등호 다 들어가도 돼요, 사실. 그 다음에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 fx를 넣을 건데, 그 fx가 둘 중에 어떤 거냐면, 4분의 1부터 2분의 1은 요거니까 이 식이라고, ex. 그럼 EX를 잡고 G에다가 넣을 건데 어떤 걸 넣어야 되느냐? 4분의 1부터 2분의 1은 2분의 1과 1 사이라고. 그러니까 2분의 1과 1 사이인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X에다 EX를. 그럼 쟤는 마이너스 4X EX를 넣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부터 4분의 3. 2분의 1부터 이 fx가 식이 뭐냐? 이거라고. 그럼 얘를 붙잡고 넣어야 되는데, 2분의 1부터 4분의 3 사이는 fx가 2분의 1부터 1 사이라고. 2분의 1부터 1 사이인 요 x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2배 한다. 그럼 4 마이너스 4. 그래서 4x 빼기 2가 되겠죠.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범위는 4분의 3부터 넣을 거야, 1까지. 그러면 fx를 넣을 건데 그 fx는 4분의 3부터 1까지 요 식이야, 요 식. 요 식을 어디다 넣을 거냐? 이게 사실은 2분의 1부터 0 사이니까 여기다 넣을 거야. 1이죠. 그래서 fx 그래프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구간을 다 나눠서 0부터 4분의 1 뭐였어? 1이야, 1. 1.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4분의 1부터 2분의 1. 시작과 끝점만 찾으면 돼. 4분의 1 넣으면 1 되죠? 4분의 1 넣으면 1 되고, 2분의 1 넣으면 0 되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엔 4x 빼기 2를 그릴 건데, 2분의 1 넣으면 0 되죠? 4분의 3 넣으면 1 되죠? 이렇게 되고. 1이 돼. 그 다음에 4분의 3부터 2분의 1까지는 다시 1을 그린다고. 저게 왜 2분의 1이야? 이거 1이에요. 요렇게 그려져요.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에요. 완전 대칭이지. 끝.